자, 염이사 나와 계십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스크 막 벗고 있어요. 네. 네. 자, 일단 오늘은 크래프톤이 또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데. 근데 오늘 지금 뭐 시초가가 10%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자, 오늘 장부터 한번 살짝 네. 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오늘 현재 지금 예상 지수는 플러스 16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는 그렇고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 정도 0.75포인트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제 가석방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호가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0.98% 좀 오르는 게 일단 주가 그 우리나라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크래프톤은 일단 오늘 보통 이제 공모주 청약하면 아침에 다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서 시작을 하는데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 한 10% 정도 뭐 사실은 크래프톤이요? 네, 크래프톤이 마이너스 10%? 네, 그러니까 네, 10%가 맨 마지막 맨 마지막이에요. 네. 이 아래로는 출발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규정상 90% 그러니까 네. 공모가의 90%에서 출발할 수 있거든요. 네, 최저가로 지금 결정이 될 가능성이 네, 있다는 얘기죠. 최저가로. 그래서 카카오뱅크하고는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르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카뱅크 사실 처음은 별로 안 좋았죠. 그래도 한 30% 가까이 떠서 출발을 했으니까 예, 그래도 상은 아니지만. 예, 근데 아 근데 한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때 공모 청약 받은 사람은 10%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다 손해죠. 손해 보시는 거죠. 예. 만약에 이대로 가면 이미 그렇죠. 지금 출발은 했고요. 지금 40예 지금 현재 44만 원 정도에 시작은 아. 했습니다. 시작했고 지금 예, 주가가 좀 상황이 좀 좋진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 현재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0.8% 정도 오르면서 좋은 출발 보였고 SK하이닉스는 또 반대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주가 흐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반도체 업황보다는 이재용 부회장 그렇죠. 가석방 영향으로 봐야,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게 왜냐하면 반도체가 좋으면 하이닉스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이닉스는 오히려 1% 이상 빠지고 있어서. 그리고 보면 지금 오늘 삼성 SDI도 한 2% 정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르는 기업들은 좀 그쪽의 영향을 좀 일부 받는 것 같고 카카오뱅크가 지금 8% 오늘 다시 어제 좀 막판에 윗꼬리 다음에 좀 밀리긴 했는데 8만 5천 원 지금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 올랐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 한 사모펀드로부터 자금 1조 뭐 또 투자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그 공장 건설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한번 뉴스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증권사에서 다 좋은 리포트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 하나솔루션이 오늘 오랜만에 3% 오르는데 프랑스의 신재생 개발업체 예. 그거를 100% 지분 인수했다라는 네.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뉴스가 아니고 전자공시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됐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허가 받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신재생 사업 하려면 네. 그래서 아예 인수를 해버린 것 같아요. 기존 업체를. 그럼 이제 빨리 진입할 수 있어서 오늘 주가에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M&A가 좀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삼성중공업이 오늘 재상장했는데 일단 주가는 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게 일단 특징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삼성 그룹주는 다 주가 흐름은 양호한 것 같고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7%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2% 이상 빠지고 그 대만에서 발표된 D램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반도체가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 하이닉스가 유독 좀 안 좋고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기업 없이 좀 강보합이나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일단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일단 거래가 일단 다시 좀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거의 마이너스 한 10%. 네, 10% 8% 정도 지금 보면서 네. 마이너스 41만 원. 네. 네. 그래서 시초가는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좀 일단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크래프톤은 출발은 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실적 발표한 기업도 오늘 주가 흐름 좋고요. PI 첨단 소재가 4% 정도 주가 올랐고 하나 머티리얼즈 3% 테스나가 2% 이게 아마 그 삼성전자 투자 확대 그러니까 투자 뭐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이쪽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출발이 오늘 좀 굉장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어제까지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카페24는 네이버에서 지분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바닥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일단 조회 공시가 나왔는데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뭐 부인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라고. 확정된 게 없다라는 공시하고 또 만약에 사실 무근임이 있고 네. 네? 논의한 바 없음.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확정된 말, 뭐 논의를 했다는 얘기구만. 네, 약간 뭐 그런 뉘앙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확정된 건 없다라고 일단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워낙 단기 많이 올라서 일단 오늘은 좀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6% 네. 정도 좀 빠지는 게 특징적입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보합 가까이 가는군요. 네. 전자는 다시 밀리고 출발은 좀 셌는데 그죠? 네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삼성 SDI가 굉장히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네. SDI가 출발이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물산은 뭐 큰 변동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 쪽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한 590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도 한 1,1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일단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 투자자만 조금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주로 사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 좀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금융주 오늘도 아마 카카오뱅크 좀 사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주 사는 걸로 봐서는 추정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오랜만에 철강주 사고 있고요. 철강 운수 장비는 이제 자동차하고 조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쪽 조금 매수가 들어왔고 일부 화학주 그 외에는 대부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일단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일단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한 514억 정도 일단 매도를 하면서 오늘은 일단 오늘까지도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은 서비스 업종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서비스 네. 업종. 근데 서비스 업종 오늘 수급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900억을 샀고요. 네. 외국인 기관이 합쳐서 이제 900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아마 외인 기관은 팔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크래프톤 쪽으로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수급상으로는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긴 공모가 신청해서 못 받아 경쟁률이 어쨌든 뭐 8-1인가 뭐 그렇게 네, 됐으니까. 맞습니다. 10% 이상 마이너스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예. 있겠네요. 그래서 주가는 조금씩은 회복은 되고 있는 그래. 것 같아요. 크래프톤도. 네. 네. 카카오뱅크의 추억이 워낙 강렬해서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네. 저점 대비해서 뭐 엄청 올랐어 네, 올랐잖아요. 예. 자,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그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기업들 좀 모더나나 스푸트니크 이제 백신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좀 백신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고요. 네. 어제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관련주가 좀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부품 회사들이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반도체 재료 부품 회사들도 일부 올라가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에서는 좀 네이버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전환됐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여행 업종 또 크래프톤 관련주는 이제 오늘 상장을 했기 때문에 재료 노출로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또 하이닉스가 지금 D램 가격 급락 여파로 조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1.7% 빠지면서 반도체 대표주도 좀 밀리고 있고요. 항공주, 뭐 해운주, 조선업종, 경기 민감주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외인 기관이 좀 주도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하면서 좀 굉장히 약간 오, 답답한 다시 네. 가격 그런 오르는데요? 모습입니다. 6%. 네, 올라버렸어요. 오. 신기하다. 아, 카뱅은 또 오히려 지금 거의 뭐 제로 수준 내려왔고. 네. 근데 이게 카뱅에서 너무 이제 크래프톤하고 카뱅으로 쏠려버리니까 다른 게 지금 다른 기업들이 힘을 못 써요. 수급이 완전히 지금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좀 밀리더라도 펀더멘탈 문제 없으면 조금 기다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수급상이 약간 좀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합니다 지금. 네. 자, 장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네. 있고요. 네. 또 그래도 주요 리포트들도 한번 또 짚어봐야죠. 네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그 유안타 증권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인데
아마 아까 이제 오늘 항공기 부품주들이 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아마 이 보고서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왜 이 보고서를 얘기 드리냐면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나온 게 거의 없어가지고 항공기 부품이 뭐 있나요? 그 엔진 부품이라든가 예. 보잉 같은 데 납품한 회사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품 회사들이 뭐 중소형주가 있는데 한번 기업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안타 증권에서 오늘 나왔고 허선재, 박진영, 안주원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줬는데 항공산업이 뭐 당연히 지금 최악이고 이동도 좀 제한되고 있어서 항공기 운항 대수도 58%나 지금 일단 이제 감소를 한 상황인데 2019년 대비해서요. 근데 이제 글로벌 여객 수요가 지금 어쨌든 이제 전례 없는 급감으로 항공산업이 이제 구성하는 운송이라든가 항공기 제조 또 MRO라고 소모성 자재 뭐 유지 보수 운영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됐는데 이제는 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특히 9.11 그 다음에 사스 사태 2002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사례가 이를 좀 증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항공산업의 반등 시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 라는 의미고 업황회복의 순서를 항공기 부품부터 시작된다고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제조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여객 운송 이런 순으로 아마 회복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023년 정도 돼야 국제 여객 수가 2019년 수준 아마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 그래서 늦어도 2022년부터는 항공기 생산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는 항공기 부품 업체들이 아마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좀 항공기 부품 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좀 예상되고 보잉이나 에어버스도 지금 항공기 증상 계획을 이미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대 항공기 제조사가 증상 계획을 일단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특히 항공기 부품 수출액이 올해 1분기 1.9억 달러에서 2분기에는 이제 17% 증가한 2.3억 달러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좀 높을 수 있는 좀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료니까 거기에 기업들은 여러 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종목은 한번 유한타증권 들어가셔가지고 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TB 투자증권의 이제 김양재 연구원님이 그 비메모리 반도체 이 AP 시장의 지각 변화라는 이제 제목으로 오늘 보고서를 좀 써주셨는데 2022년 이제 그 삼성전자 엑시노스라고 이제 퀄컴이 스냅드래곤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죠. 그 CPU를 이제 출시를 해서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했는데 삼성은 이제 엑시노스란 브랜드를 출시했지만 사실은 성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도에는 아마 40% 이상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삼성전자에는 되게 긍정적인 뉴스죠. 만약 이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비메모리 이제 반도체 비중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뉴스 몇 개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7월 30일 날 TSMC 그 공장에서 산소 공급 장치 오염 사고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좀 우려가 좀 일부 있었는데 생산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일단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도 생산 재개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스마트폰 부품 생산 차질이 일부 좀 발생을 했지만 부품 업체가 애플을 좀 선대응을 하고 애플이 좀 평년보다 빠르게 주문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네. 아이폰 10월 출시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삼성전자하고 그 AMD가 협업한 엑시노스 2200이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는 기존에는 그 ARM 걸 썼어요. 영국의 이제 반도체 설계사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엑시노스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건 AMD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 제품 대비해서 그래픽 성능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나 봐요. 그 벤치마크 했던 이제 결과도 스냅드래곤을 좀 앞지른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니까 한번 요 부분은 12월 달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국 쪽인지는 아마 뭐 중화권 가능성이 애플은 아닐 거고 중화권 가능성이 높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자사 제품에도 탑재되는데 자사 제품 중에도 조금 저 중저가 모델 중가 라인업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아유 스마트폰 또 쪽은 제가 예. 아유, 막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시네요. 아 엑시노스. 네, 그래서 네. 그런 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8월 달에 구글이 네네. 이제 자체 개발 한 이제 AP 이름이 텐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픽셀폰하고 크롬북에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5나노 공정에서 양산을 할 것 같다. 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 업종과 관련해서는 요새 좀 해운주도 좀 안 좋긴 한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그 남인 저희 이제 당사의 남인식 연구원님이 머스크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이제 적어줬는데 요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 아니죠? 일론 머스크 아니고 네. 세계 최대 그 해운 상사 네. 머스크가 이제 그 운임 상승을 일단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그래서 올해 머스크가 보유한 구매 주문서를 통한 예약 데이터를 봤을 때 가을에 물동량 수요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21년까지는 물동량 수요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머스크에서도 내년에는 모르겠다고 전망을 했대요. 내년에는 예측하기 좀 어렵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수급 불균형이 너무 1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그렇죠. 내년까지 예측하는 건 좀 무리다. 그러니까 일단 올해까지는 컨테이너선 좋은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주가로 봤을 때는 내년 거를 반영하면 이제 좀 약간 불확실한 거고 올해 걸 반영하면 뭐 아직은 나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해운 업종은 좀 머스크가 이런 좀 전망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실제로 컨테이너 수요 성장률도 직전에 5에서 7%였는데 6에서 8%로 좀 상향 조정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요 얘기 못 드렸는데 미래에셋 대우의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매주 이제 이익 동향 좀 그렇죠. 전망해주잖아요. 일주일 한 번씩. 예, 그거 좀 말씀드리면 전 세계 주당 순이익 변화율이 2% 정도 증가했고 선진국이 좀 높아요. 2.2% 더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는 3분기 이제 실적 컨센서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주일 동안 0.8% 증가를 했고 한 달 동안은 5.1% 정도 증가를 했어요. 3분기 이익 전망치는.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도 0.6% 일단 추정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21년도는 102%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줬고 네이버가 사실 일회성 이익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걸 제외한 현재 PER은 11.9배 정도 된다고. 네이버가요? 네, 네이버가 그 제트홀딩스 합병하면서 일회성 그 이익이 좀 잡힌 게 있어요. 11배밖에 안 돼요? 11점 그러니까 네이버를 포함하면 10.9배. 네. 제외하면 11.9배. 아, 제이지 홀딩스를 포함하면. 네, 그게 그건 왜냐면 그 일회성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외하면 11.9배입니다. 지금 PER이. 아. 제외해도. 뭐 아니 무슨 포스트레톤 기업이 비싼 제조업체예요? 네. 제조업체보다 못해. 그러니까. 네이버가 많이 낮네요, PER이. 네이버가 그 이익 단기 순이익이 엄청나게 잡혀버렸어요. 그게 사실 이제 회계상 이익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네네네. 그래서 PER로 계산하면 엄청 낮아요 네이버가. 그래서 그건 이제 일회성이니까 그거 제외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전체 PER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다.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업종별로는 어쨌든 이제 상사 화장품 의류 증권 이쪽이 좀 이익 추정치가 상향됐다는 거 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일정은 뭐 네, 일정이요. 네, 아까 이제 이미 뭐 상장했지만 크래프톤 상장했고 삼성중공업이 거래 재개가 됐고요. 오늘 아마 SK바이오팜하고 강원랜드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상원 투표가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 뉴스도 좀 지금 주가에. 뭐 그걸 초당파 때문에 뭐 무난히 통과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1조 달러. 네, 1조 달러. 떼내서 네. 그것만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가 지난 주말에 그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 날 오후였던 것 같은데 넥소 그 연료전지 스택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리콜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됐었는데 언론 보도상으로는 굉장히 손실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 텔레그램에 적어준 자료인데 2분기 비용이 이미 선반영은 됐대요. 그때 이미 충당금을 쌓아가지고. 판매 보증 충당금을 이미 쌓아놨기 때문에 실적에는 이미 좀 선반영됐다. 그래서 좀 그 넥소 스택 무상수리 관련해서는 큰 리스크는 좀 없을 것으로. 그 건으로 충당금을 쌓았나요? 미리 좀 했던 것 같아요. 2분기. 넥소 건으로? 네, 넥소 건으로. 여기 2분기에 좀 넥소 관련 충당금 외에 다른 것까지 해가지고 그 평소보다 2천억 이상 충당금을 더 쌓았대요. 2분기에. 그래서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다. 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예, 삼성중공업도 말씀드렸고 예. 뭐 그 정도 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장 신규 상장 종목들이 워낙 변동성이 커 가지고 아마 이것들 많이 보시나 봐요. 예. 화병이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가 좀 나고 크래프트는 이제 플러스 1,000원인데 이게 공모가 비하면 아직 낮은 거죠.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예. 예. 공모가 48만 9,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착시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플러스 났다고 플러스가 아니라 예, 플러스 났다고 해서 예. 인더머니가 아닌 거예요. 예. 지금 상당히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죠? 청약하신 예, 분들은 예. 네. 다시 또 마이너스고. 네.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항상 결정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시초가라는 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100% 예, 마이너스 10% 예, 마이너스 10% 이 안에서 결정되는데 예. 이 크래프트는 마이너스 10% 쪽에 가깝게 형성이 됐기 예. 때문에 네. 예. 사실 보합이 달라면 근 10% 가까이 올라야 된다는 네, 얘기죠. 이게. 자 일단 그리고 오늘 일정 중에 하나가 오늘 말복입니다. 말복은 덥지가 않네. 날씨가 좀 네? 약간 선선해졌더라고요. 그죠? 아침에는 네. 좀 약간 쌀쌀하게. 입추가 덥고 말복은 안 더워. 아 삼복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그렇죠. 늘어진다. 네, 이 주식이 우리를 좀 힘나게 해줘야 되는데 말복까지 말복이라서 이렇게 늘어지나? 응? 주식이? 아니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 전체 좀 늘어집니까?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은 뭐 그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 뭐 더 있으면 더 아니 하시죠. 더는 없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시장이 지금 뭐 바로 박스권 탈피는 좀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도 결정이 됐고 하나 좀 큰 불확실성 해소가 된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가 모든 수급을 다 빨아들여버리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진정돼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이게 약간 주식시장이 조금 이상하게 네. 왜곡 약간 왜곡되는 모습이 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 급등한다 내려간다 흥분하실 필요가 없고 네. 자기 종목에 뭐 펀더멘탈 문제 아니면 차분히 좀 기다려보시면 이게 수급이 좀 빠지면 또 다시 제각기 좀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며칠 정도 이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너무 급등 나갈 이런 때는 이런 날은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이나 삼성전자 사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방금 이제 또 송명서 위원님은 좀 약간 보수적인 톤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여기서 뭐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됐다고 바로 박스권 탈피한다 그렇게 생각은 저도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건 저는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바닥은 네, 충분히 네, 이미 저점을 찍었다. 외국인들이 네. 괜히 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일 불확실했던 게 결국에 이제 투자와 M&A 언제 하느냐. 근데 실제로 총수가 없어서 계속 안 된 거는 또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진짜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됐다고 바로 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예전에도 SK 그 최태원 회장이 석방되자마자 한 달 후에 45조 원 SK 하이닉스 투자 발표를 해버렸어요. 바로 한 달 만에.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러 총수들이 좀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좀 기대감은 좀 높여보셔도 그러니까 투자 관련해서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확실히 뭔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생겼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약속도 이미 했기 때문에 한다라고 그래서 적어도 전보다는 좀 나아지는 그림이니까 저는 지금 좀 당장은 그렇죠? 부진할 수 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이제 그냥 뭐 아까 송명수 위원이 그 말씀은 전 말씀인데 그 뭐 D램 쪽에 투자를 한다 이런 발표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되면 그건 좋은 건 아니고 아, D램에 투자한다면 D램에 투자 그건 물량의 증가 네, 물량의 증가 반도체 안 그래도 업황이 뭐 좀 부진하다고 네. 보는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M&A의 네. 물건 그러니까 짜질짜질한 거 말고 큰 거고 시너지가 나는 그런 거에 전략적인 글로벌 M&A 발표가 나면 그거는 상방 열어놨겠다 예.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예,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어느 때보다 그런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큰 상황이다. 예. 어쨌든 이제 현기의 60%만 지금 채우고 나온 거니까 예. 어쨌든 빨리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가에도 저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염이사는 생각이 좀 심플해. 그래서 참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복잡하고 막 꼬이질 않고 그럼 뭐 그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딱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니까 아. 뭐 따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네. 뭐 우리 마음인데 네. 정리는 되네. 네.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염블리님의 네. 단순한 시장 접근. 아주 너무 복잡하지. 괜히 복잡하게 꼬았다가 아, 본인만 당해요. The simpler the better. 네. 그죠? Simple is the best. 네. 우리 염블리의 면도날. 네. 면도날. 자, 하여튼 우리 염블리님 오늘 아침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 이번 주도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